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2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부담없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시장이 항상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만 뽑아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많은 구독하기, 그리고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퀄리티 높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저희가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저와 함께 유료로 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가트렌드 4기 교육,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4기 교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또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기법과 그리고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도 좋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2019년도에 제가 5G의 아버지, 뭐 수소차의 삼촌, 부끄러운데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정도로 KMW나 또는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군들을 검색하면 제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였고, 그리고 저의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 추천주라는 것도 뜰 정도로, 또 추천주를 쳐도 제 이름이 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요. 이번에도 2020년도 핵심 테마를 집어서 또 여러분들께 종목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9년도에는 5G 테마를 우리가 만들었고, 수소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폴더블도 저희가 방송에 최초로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반디국 씨. 이 IT 안에서도 이 반디국 씨에 대한 단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저죠. 그리고 그것을 또 미디어의 힘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런 테마로 또 지금 선점을 해서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주요 일정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군도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로 인과관계가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가, 차트에서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주포에 대한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요세 가지 내용을 또다시 한번더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이번에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기한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법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대형주 매매 기법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기에서 크게 히트를 했던 바로 더블빅 매매 기법, 중소형주 또는 대형주 다쓸수 있는 요 기법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곧장 초보분들도 써먹을 수 있고, 특히 직장인분들 쉽게 써먹으면서 추세적 매매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요 내용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자, 저희가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고점 화살표, 자, 그리고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 20만원짜리 쿠폰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도 1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13일 14일 날 오후 7시에 진행되는데, 자, 총 6시간 정도 분량이고, 대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달 동안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단 중국 증시가 여전히 휴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숫자가 되돌아왔네. 앞에 고쳐놨는데. 자, 0.39, 0.82. 자,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전일 소폭 하락을 했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 0.71% 오늘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1177원 정도는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중국 증시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개장 자체가 원래는 30일까지 휴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이 개장이 2월 3일이죠. 자, 잠깐만요. 중국 선속에. 그리고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거 방송에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수정하고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제 일단 박수 먼저 한번 칠까요?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냐면, 전일 우리가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제가 공개 방송을 똑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한 500명 정도, 그리고 또 한국경제TV 원넷으로 들어와서 또 들으셨던 분들이 한 600분 정도, 총한 1100분, 한 1200분 정도가 어제 밤 방송을 또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채팅창에 대한 답변도 못 드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밤 11시, 12시 되는 시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대로 우한폐렴이 증시를 덮쳐서 지금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2000포인트가 내려간다더라. 어떡하냐. 6개월 뒤에 우리나라 증시가 망한다더라. 우리나라가 망한다더라.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계셨고, 유튜브 시청하신 우리 팀원분들께서도 그런 불안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증시는 1월 달에 대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희망을 놓치지 말고, 지금 오히려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주도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적중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밤늦게까지 그만큼 잠안 자가면서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박수를 치고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밤에 방송 보셨던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밤에 방송 보시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또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결국에는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방역 체계를 믿는다. 꼭, 딴 날, 뭐랄까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말로 립 서비스를 던지는 듯한. 시진핑에 대한 방역책을 믿어. 그렇게 해요. 끝내버리죠. 얘네들은 얘네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붙였던 것이, 미국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또다시 한번더그 하락폭에 대해서 크게 반등을 해버리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복구되진 않았지만 반등을 크게 붙여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도 1월 달 분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죠. 자, 그리고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보셨고요.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어때요? 자, 여기에서 코점 붙여서 올려버리는. 상당히 지금 강하다. 강하다. 대신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이지만 상승에 대한 폭도 제한적인 개별주 양상이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반등 나왔다고 해서 아, 이대로 또다시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시장 자체가 개별주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시장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풀려있는 돈으로 하방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될수 있다. 특히 주도주 위주로 봐야 되는 시장이다. 그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더꼭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잠깐 보겠는데요. 코스피 2200포인트와 코스닥 665포인트의 의미. 자, 일단 2200포인트와 665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제가 그 포인트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지와 그리고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보겠습니다. 2200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저항이 작용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65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조금 나타나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지금에 나오는 이 665포인트, 2200포인트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변곡에 해당되는 자리거든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전환이 더 됐어도 이 2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었다. 근데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자, 대신에 수급은 오후장대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투신도 들어왔고 연기금 들어왔고 어차피 금융투자판 거는 상관없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지만 투신, 결국 중소형주가 살리는 분위기였고, 거기에서 이 665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지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의미를 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665포인트, 2200포인트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시장 자체에는 하방에 대해서 일부 경직된 모습 보일 것이고, 상방도 여전히 막혀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종목별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양극화가 나타나거든요. 급등 후에는 반드시 급락이 있습니다. 급락했다고 해서 이 섹터군이 죽는 게 아니에요. 3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자, 오늘 뉴스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홍콩 대학 연구팀이 개발을 했다. 근데 문제는 백신을 실제 임상에 대한 단계를 거치고 쓸수 있는데 한 1년 이상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 개발을 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상용화될 때가 1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임상을 통과하는 데가 1년이고 상용화 시기에 또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깊게 나타났는데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일부 차익 실현은 나왔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붙일 수 있는 단계다. 지금 어제 보면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크게 한번 상승했거든요. 거기에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대로 이렇게 한번더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또다시 이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IT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크게 빠지고 다시 반등을 이렇게 붙이죠. 주구장창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시장은 이렇게 가지 않죠.
여기에서 다시 한 조정 보이고 올라갔다 조정 보이고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 자체를 반복할 것이다. 대신 종목별로 상승폭과 하락폭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 부분 자체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 신종 코로나가 죽지 않았다 얘기하냐 하면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잠복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3일에서 4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했던 것이 바로 설 연휴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에 대한, 아시아의 전체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홍콩도 다 그때 다 쉬는 연휴예요. 연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홍콩 증시가 3% 빠졌거든요. 그러나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자마자 빠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작용하고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적어도 2초, 2월 초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나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5월 초까지 또 가능하다 이제. 4말 5초까지도 가능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스크 관련지를 좀 더 봐야 된다. 차라리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수혜주 섹터별 반등.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지금 테슬라가 또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또 가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신고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테슬라의 버금가는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 자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런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 자체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플이 오르면 삼성전자에 빠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어제는 삼성전자에 빠진 것처럼 오늘 또 반등을 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스닥 기술주들이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기 힘들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나스닥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IT 종목군들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반디국시 관련주들이 될 수 있는데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 했죠. 왜냐하면 매출처가 중국 쪽으로 요즘 많이 발주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확대될수록 가동률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발주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국산화나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갈수록 좀 더 베네핏이 크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결국 나스닥과 맞물리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결국 시장은 지금 상당히 양극화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양극화가 진행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OCI나 포스코라든지 아니 기기업종, 엉덩이 무거운 종목군들로 고민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언제 살아날까? 죽은 자식 불을 계속 만지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이렇게 크게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때 아 어차피 다 빠졌으니까 내가 이번에 기회에 한번 종목을 교체 매매해보자. 내가 주도주로 바꿔놓자. 그런 기회비용을 한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잖아요. 그것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반등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양극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또는 반대국시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 움직이는 섹터는 계속적으로 안 움직이고 대신 움직이는 종목군들로만 또다시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도 여기서 죽지 않거든요. 시장이 또 조정을 보고 또 이 종목 또 움직이겠죠. 또 움직이겠죠. 이게 또 쉴 때 또 제약바이오 한번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그죠? 오늘 셀트리온 해석기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섹터군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먹거리로 볼수 있는 섹터군이 결국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5G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섹터군 위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섹터군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더 마음 편하게, 트렌드가 어차피 맞는 섹터군이니까 앞으로도 오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믿지 마십시오. 믿어주면 좋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바로 산업을 믿으세요. 산업이 바뀌고 있고 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적 매매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장 다니시면서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지금 성과를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디국시 종목군들만 들고 있어도 지금 50% 이상 수익 난 종목 맞잖아요.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패턴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은 계속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그리고 SK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좀 드러났는데, 자,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59,000원대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 지지를 밟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한번더 빠져가지고 요정도까지 한번 내려온다. 55,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 자, 어떻게 됩니까? 사면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만에 빵 사지 마시고요. 분할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분할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던 것도 가격적인 부담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빠졌을 때, 물론 어제 오늘도 이대로 가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자리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자리를 보거든요. 좀더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결국에는 전일 빠졌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붙여버리는데요. 하지만 힘이 제가 볼때 조금 약하다고 보고요. 약하다고 보고, 만약에 제가 한번 매매를 좀 해본다면, 한 95,000원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야 되죠. 결국에는 최종점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강하게 뽑아낼 거예요. 다만 이게 이렇게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냐, 또는 올라가다 한번 죽이고 올라갈 것이냐, 또는 여기서 한번 뺐다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립니다. 주가가 지금 이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쉽게, 이게 기울기가 상당히 큰데도 쉽게 죽는 차트는 아닙니다, 사실. 쉽게 죽는 차트 일 수가 없고 좀더 강한 움직임이 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테슬라가 가는 한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테슬라 관련주 소개해드렸던 거 아시죠? 중소형주 그런 종목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일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오늘 또 안도감을 좀 많이 느꼈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안도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맞아떨어져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의 말로 또 안도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거고, 자, 내일장에서도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ETHK 잠깐 보겠습니다. 3ETHK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화요일날 조금 조정폭을 보이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또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게 이상로의 상상 이상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좀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지금 바닥권역에서 주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여기 이제 자동화 관련주, 자동화 관련주. 이것이 산업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ETHK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CIS. 자, CIS도 우리가 2차 전지주들, 그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주고요. CIS는 뭐냐?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안에서도 이 기업이 상당히 내실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 부분을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비츠. 자, 휴비츠도 이제 바닥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좀 더 초반에 상승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찍었다 봐야 되죠. 자, 그리고 MS 오토텍. MS 오토텍이 테슬라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자, 요번에 환율도 그렇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번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적 관심주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요번에 4기 교육도 저희가 2월 13일, 14일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교육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밴드도 지금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